여중생 납치 살해 피의자 김길태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는 가운데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좌파 교육 때문에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그 좌파 정권 동안에 정말 교육이 엄청나게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잘못된 편향된 교육을 이제 정상화된 교육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교육에 의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많은 세력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그러한 흉악범죄들, 아동성폭력 범죄들 이런 것까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치주의가 아직 이 땅에 제대로 정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 원내대표는 아이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경쟁을 더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소중함을 체득하는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그동안에 그야말로 우리 교육이 과거에 왜곡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그 가치를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교육이 이 땅에서 정말 이제는 뿌리 깊게 내려서 그야말로 이제 선진화된 그런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꽃피기를 바랍니다. 시장경제가 기본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을 정말 그 자유로운 경쟁과 이런 것이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참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교육감 선거는 전교조 후보 대 애국 후보의 한판 대결이라며 단결에 승리하자고 외쳤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의 그 성격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조 후보 대 애국 후보의 한판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 제3의 전교조 후보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사태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희들이 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교육으로 흥한 나라, 교육으로 망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바른교육 국민연합이 앞장서 주십시오. 저희들도 뒤따라가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관찰합시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합시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격려를 받은 바른교육 국민연합은 만세 삼창까지 하며 6.2 교육감 선거 승리를 위한 보수의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단일 후보를 내지 못하고 분열력이 때문에 단일 후보를 낸 좌파 후보에게 밀렸습니다.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고 내쳐서 많은 애국 시민들이 투표에 참가해서 그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 선진화를 위해 결성됐다는 바른교육 국민연합의 창립대회. 하지만 바른교육보다는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만 급급했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